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오늘은 성유형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차는 이거예요. 땅콩 좀 먹읍시다. 땅콩 좋아해요? 많이 먹어요. 네, 오늘 기차는 이거예요. 루드 플로이드. 플로이드 나미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I am going home, says Naomi. Naomi moves to Moab with her husband and her two sons a long time ago. There was a big famine in her hometown, Bethlehem. Naomi became old. Her husband and two sons is died. Naomi was living with her daughter-in-law. I am going back to my people, says Naomi. 옛날에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언니도 있고, 나오미가 사세요. 나오미가 엄마예요. 그래서 나오미랑 룬은 베드룸에 사는데 이사를 갔어요. 아닌지 모르겠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늙었어요. 그 다음에 루시랑 루시의 언니도 컸겠죠? 나오미가 말했어요. 이제 나는 나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husband and two son died. 그 다음에 루시의 남편, 아 나오미의 남편이랑 나오미한테도 아들도 있었어요, 두 명. 근데 죽었어요. 그다음에 루세 아빠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미는 이제 자기 땅한테 베드맨으로 간다고 했어요. I'm going with you. I will go wherever you go. Your home will be my home, said Ruth, the second daughter-in-law. Ruth came to Bethlehem with Naomi. 그래서 나오미는 가려고 할때 루시 말했어요. 나는 엄마랑 같이 가겠다고. 시어머니. 시어머니였어요? 마더인로우예요. 오케이. 도터 인 로우니까. 그 며느리야, 루시. 그래서 난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루시. 그래서 그다음에 또 루시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집은 내 집이니까 나는 어머니랑 같이 가겠어요라고 했어요. 루시. 그래서 루시 언니는 여기 남아 있고 그다음에 나오미랑 룬은 갔어요. 베들레헴. Ruth had to prepare food for Naomi. It was a harvest time in Bethlehem. Ruth gathered grain on the barley field and ate with Naomi. 룬은 이제 나오미한테 밥을 줘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베들레헴은 정말 풍요였어요. 굿굿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루는 여기에 떨어진 곡식들을 주우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옴이랑 같이 루시랑 나옴이랑 먹었답니다. 이걸 먹으려고 이걸 갖고 갔어요. Boaz won the land. She takes good care of her mother-in-law. Ruth must be a good woman, thought Boaz. Ruth gathered grains diligently. Boaz helped Ruth gather more grain. He helped Ruth eat with the other worker comfortably. 네, 그래서 이거 얘 주고 있을까가 이 곡식당 있잖아요. 이거 주인이 왔어요. 보았어. 이 주인의 이름이 보았어요. 보았으니 이걸 소문에 들었어요. 론은 엄마를 엄청나게 잘 도와주는 좋은 소녀라고 이렇게 소문에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루렌스에 뭘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일도 주고 그랬어요. 빵도 주고. Boaz was a kind, rich man. Naomi said to Ruth, "In Israel's Tradition. tradition, widows are to marry the closest relative. Boaz is the closest relative and he like you. Why don't you marry him?" As Naomi said, Boaz and Ruth got married. 그래서 루시 나오미한테 왔어요. 그래서 루시 나오미한테 왔어요. 저 말했겠어요. 여기는 이 곡식들 많은 땅 있죠? 여기 주인이 보아스죠? 보아스가 저한테 과일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바로 말했어요. 그러면 너의 친척이랑 가까운 사람은 내가 들었는데 너의 친척이랑 가까운 사람은 며느리가 거론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랑 룬은 거론을 하게 되었어요. 루트 a very special gift, a baby. Boy, Obey. obeyed Grandma Naomi and Ruth were really happy. God bless Ruth.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이 주었어요. 애기요. 남자 애기요. 오벳.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떠오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냥 슬퍼하거나 그런 거보다 그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신 것 같아, 연수야.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준비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어. 어떤 생각? 아, 왜요? 제가 이쪽에 딱 끼었어요. 뭐요? 뚠뚠뚠. 두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되는 거. 그래, 두 가지나?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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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with you. 잡아, 좀더 크게. 이거요. 고 서클. 이게 왜? 단수는? 왜냐면요, 봐봐, 여기 나는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Your God will be my God.' 봐봐요. 봐봐요. 엄마의 하나님은 우리 거다. 맞잖아요. 봐봐요. 여기서 하면 저 보세요. 어떤 말이에요? God will be my God. 봐봐요.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 거라고. 유리 보여줄게요. 유. 유는 You will be my God. 하나님은 딱한 개예요. 한 명이에요. 이런 걸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 묵기에서. 봐봐요. 엄마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 그럼 한 개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딱한 개인 걸알수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또, 하나님 딱한 개라는 걸알수 있어요. 또, 이건 조금 길어요. 제가 말려줄게요. 여기서 루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요. 이거 보아스, 부자집 보아스랑 거론을 하게 되었어요. 도와주면 복이 받고, 질투하면 벌이 받고, 질투하면 벌을 받고, 도와주면 복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우며 살아요. 알겠죠? 질투하지 않고 도우면서. 근데 오늘 성인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 해주세요. 기분 탐해 좋아. 빠이. 빠이.